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예 일곱 번에 걸쳐서 인보이스 모듈의 구성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 이전에 올렸던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시스템 디자인 업데이트하고 인보이스 모듈의 역할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여러분들 이미 보고 오셨다고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혹시 안 보고 오셨으면 그 모듈, 그 설명들, 그러니까 65번, 6번, 7번이죠 아마. 그 모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코드를 일단 보죠. 코드를 보시면은 뭐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다 지우고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셋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내용을 그냥 다 지우는 거예요. 뭐 별도의 초기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시작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다 지우고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리셋을 한 게 아니었네요. 리셋이 아니라 IX 환경을 돌렸습니다. Mix Actor Reset 모듈들 같이 보시죠. 먼저 설명이 위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인보이스 모듈인데 엔티티는 유저에도 속하고 그리고 네이션에도 속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엔티티가 뭔지 아시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더블 체킹 때문입니다. 더블 체킹, 내셔널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보이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셀러와 바이어가 발생하잖아요. 셀러 아시아나항공에서 홍길동이 비행기표를 산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정을 하죠. 어떤 상정이냐니까 간단하게 홍길동이 이 여기 있는 이 그림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엔티티 저 엔티티는 유저이고 유저는 네이션으로부터 이렇게 헤즈맨이 네이션 헤즈맨이 유저스 유저 헤즈맨이 엔티티 이렇게 구성입니다. 헤즈맨이입니다. 그 내용을 예측해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엔티티는 유저에도 속하고 네이션에도 속합니다. 유저를 통해서 네이션을 속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유저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속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유저를 엔티티는 유저에 속하고 유저는 네이션에 속하고 그죠? 이렇게 belongs to user and users belongs to nation nation. 그리고 nation은 여러 유저를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nation 역시 여러 엔티티를 가지게 되죠. 유저를 통해서. 그래서 밑에를 표시한 겁니다. 엔티티와 셀러와 바이어는 many to many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엔티티가 여러 거래에서 셀러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거래에서 바이어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당연하죠. 홍길동이 비행기표를 살 수도 있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그죠? 혹은 뭐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거래에서 바이어로 역할하는 것이고, 또한 홍길동이 가길과일을 열면서 과일을 팔 수도 있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커피를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엔티티와 셀러, 바이어는 many to many 릴레이션십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액터 캐리 불러왔고, 체인지셋 불러오고, 리퍼 불러오고, 몇 개를 좀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고 다음에 인보이스의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 세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요 관계도 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인보이스 보시면은 아이템은 여러 인보이스 아이템, 그죠?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프로덕트 상품입니다. 얘는 상품이에요. 프로덕트.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 티켓. 프로덕트. 아이템이죠. 글자 크기를 좀 크겠습니다. 프로덕트가 곧 아이템이고 그리고 아이템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인보이스 아이템이 됩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아이템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죠?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인보이스는 그 세 개 합쳐진 거죠. 혹은 짜장면 두 개,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 그때는 아이템은 4개이고 인보이스는 그 4개를 합친 계산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손님 얼마입니다.
되는 거죠.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하고 인보이스 아이템이 인보이스에 합쳐져서 나중에 계산서가 되는 거죠. 그죠? 이 계산서에는 그러니까 셀러가 있고 그리고 바이어가 있고 지금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인보이스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연결할 방법이 애매하네요. 연결할 방법이 좀 애매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빼볼까요? 그래서 텍스가 쭉 올라가서 인보이스에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텍스 어서리티가 인보이스. 그러니까 셀러와 바이어와 텍스 어서리티 이 셋이 모든 거래에 참여하는 멤버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셀러와 바이어와 텍스 어서리티가 참여하도록 구성됩니다. 그죠? 바이어는 마찬가지 엔티티입니다. 그죠? 그 임꺽정이 중국집 사장이고 홍길동이 중국집을 방문한 손님이다. 그러면은 홍길동. 얘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고 요 구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코드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홍길동. 얘는 임꺽정. 홍길동은 홍길동의 엔티티, 경제적 활동을 관여하는 회계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엔티티를 통해서 활동하고 그리고 얘도 일단은 지워버리죠. 하고 그리고 임꺽정은 임꺽정의 엔티티를 통해서 지금 홍길동이 얘가 아니고 얘가 임꺽정이 되고 얘가 홍길동이 되겠네요. 홍길동이 바이어고 임꺽정이 판매자 셀러가 되고 그죠? 그리고 국세청이 참여를 하죠. 참여해서 인보이스를 구성하고 그것이 이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여기다 넣으면 되겠군요. 어차피 이 인보이스가 그러니까 요렇게 넣으면은 요렇게 합쳐버리면은 텍스 어서리티가 트레이드에 참여하는 걸로 되죠. 그죠? 셀러와 바이어는 인보이스를 내도록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요렇게 둘로 나누면 또 필요할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럼 트레이드라고 하는 뭔가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그 거래를 수풀에 예선들하고 예를 들어서 임꺽정과 홍길동이 제주시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셀러 제주시에 있는 예를 듭니다. 제주시의 중국집 덕성관 이라고 하는 중국집에서 여기 아이템은 짜장 둘 하죠. 둘. 그리고 바이어는 얘는 누구랄까요? 얘는 제주시에 사는 제주시의 홍길동. 홍길동과 덕성관 간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거래되는 품목은 짜장 두 개가 되죠. 그죠? 자, 얘는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홍길동. 자, 그래서 둘이서 인보이스를 체결하게 되면은 인보이스를 트레이드에 넘기고 트레이드에서 텍스 어서리티가 참여해서 세금을 실시간이죠. 판매가 발생하는 즉시 부가세 10%를 부과한다거나 혹은 덕성관이 사회적 기업이거나 혹은 영세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이 또 부가세 10%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판매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세율도 다르게 적용해서 트레이드가 결정되게 되고 트레이드가 결정되면 그것이 수풀에 전달되고 수풀은 이 거래 사실을 은행에 전달하고 은행은 덕성관 홍길동의 계좌에서 짜장면 두 그릇 가격만큼 차감하고 덕성관에는 그 덕성관의 계좌에는 그 금액만큼 플러스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중국집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거래가 뭐 끝나겠지만은 이제 비행기표의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비행기표를 산다고 할 때는 관계되는데 그 단체나 조직이 훨씬 더 많죠. 짜장면보다.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제주시에도 이 사실을 제주시의 지역 경제과에 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성입니다. 먼저 네이션 먼저 이것을 엘리어스부터 할까요? 엘리어스 하고 그런 다음에 네이션을 하나 만듭니다. 네이션은 사우스 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을 인설트를 시키죠. 코리아 인설트를 시키고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고 아이디가 여기에 UUID가 구성됐습니다. 그죠? 요 코드를 같이 좀 볼까요? 네이션 부분 들어서 코드를 보시면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이션 해서
네임 일단만 나와있습니다. 네임 가지고 있고 다음에 헤즈원 등등 여러가지 테이블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네이션이 엔티티도 여러개 가지고 네이션이 유저도 여러개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유저가 엔티티가 되고 엔티티가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저가 네이션이 유저를 가지고 유저가 네이션을 엔티티 유저와 엔티티 간에 many to many로 구성을 되어 있는데 지금 코드 상으로는 네이션이 엔티티도 이렇게 가지고 그죠? 해즈매니가 되고 유저도 해즈매니가 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따가 many to many 그러니까 유저는 빼버리고 엔티티만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빼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얘는 법인이 주로 많고 얘는 자연인이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국의 경우에도 자연인에 대한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법인에 대한 리스트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둘 다 가지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네이션이 유저가 이쪽으로 오고 X 그리고 네이션이 이쪽으로 오고 그죠? 예, 유저입니다. X 이렇게 할게요. 유저이고 요 many to many 관계 화살표를 쌍방향으로 바꿔야 되겠군요. 유저와 엔티티는 many to many. 화살표 심벌을 제가 가져와서 붙여넣겠습니다. 이거 미리 준비를 해서 되는데 뭐 같이 하죠. 이렇게 자 쌍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은 many to many입니다. 그리고 일방향 화살표는 has many 구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nation과 요거는 many to many일 수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쌍방향이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한국에도 속하고 일본의 지점이 있으면 일본에도 속하고 미국의 지점이 있으면 미국에도 속하니까 엔티티와 네이션은 many to many, 유저와 엔티티도 many to many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코딩하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이션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바꿔야 되겠죠. 네이션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고 얘는 지우고 그죠? 엔티티와 네이션 many to many 유저와 many many 그죠? 그리고 엔티티가 바이어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엔티티가 셀러가 될 수가 있고 그레이 따라서 그리고 그레이는 반드시 아이템과 인보이스 아이템과 인보이스 그죠? 그래서 요 인보이스 아이템과 인보이스를 둘러 하나로 합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일단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렇게 진행해보자. 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네이션도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USA라고 하는 네이션을 만듭니다. 체인지셋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USA라고 하는 네이션. 마찬가지 ID는 UUID입니다. UUID를 구성하는 방식은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링은 ID 이거 그죠? 그리고 바이너리 ID입니다. Auto Generate True 하면은 여기에 UUID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전에 우리가 구성했던 자동으로 구성했던 시퀀셜한 ID 1, 2, 3, 4, 5, 6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이러한 UUID가 구성됩니다. 있죠? UUID에 대해서는 구글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우주에 있는 모든 먼지의 숫자만큼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이 이 UUID를 이용합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네이션을 둘 구성하고 다음에 네이션 ID를 뽑아내겠습니다. 각 네이션, 이 ID, UUID를 뽑아내는 거예요. 한국의 UUID와 미국의 UUID 두 개를 뽑아내죠. 뽑아낸 게 이겁니다. 각각에 뽑아내고 자, 그런 다음에 유저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유저를 홍길동과 트럼프 두 명의 유저를 구성할 거예요. 홍길동은 한국 사람이고 트럼프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저 첫 번째는 코리아 아이디 네이션 아이디를 코리아 아이디로 넣고 두 번째 유저는 USA 아이디 미국 아이디를 넣습니다.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유저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유저가 지금 구성한 거예요. 그죠? 유저와 마찬가지 홍길동과 트럼프를 DB에 넣죠. 자, DB에 넣으면은 또 달라지는 내용이 뭐 달라지냐니까 이렇게 자,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고 ID가 이제 만들어졌죠. ID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순간에 생성이 됩니다. 그 전에 체인지셋 단계에서는 ID는 없어요. 그죠?
자, 이 홍길동의 네이션 아이디는 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이션 아이디를 가진, 이 네이션 아이디를 통해서 홍길동의 한국 국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이고 이 사람의 고유한 유유 아이디는 이겁니다. 이거죠.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자연인, 자연인은 이 번호로서 항상 금식을 할 수가 있죠. 홍길동에게 전화를 할 때도 이 번호로 이걸로 전화하고 홍길동에게 메일을 보낼 때도 이 유유 아이디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는 거죠. 기억 못하죠. 이메일도 기억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핑을 할 거예요. 이따가 매핑해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과 이것을 매핑을 시킬 수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좋아하는 숫자와 이 유유 아이디를 매핑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본질은 이 유유 아이디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 유저 아이디를 또 뽑아냅니다. 네이션 아이디를 뽑아낸 것처럼 유저 아이디를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내고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엔티티를 구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홍길동의 엔티티와 트럼프의 엔티티를 구성해요. 두 개를 같이 구성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전에 봤던 엔티티인데 이번에 이메일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 이메일과 이메일은 이왕이면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홍길동이고 그리고 뒤에 번호가 있습니다. 2345이고 KR이 됩니다. 다음에 얘는 도널드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다음에 이 번호는 2335. 이거 전화번호 했네요. 8245. 82345 정도 되어 있고 얘는 02 다음에 3456. 요거 좀 난 지정을 다시 바꿔야 되겠군요. 그리고 얘는 US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자, KR로 통해서 홍길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인데, 이 이메일은, 홍길동의 이메일은 여기 홍길동의 유유 아이디에 나중에 매핑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유유 아이디에 매핑을 해요. 그런데 이 이메일 뒤에 US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홍길동은 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82345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홍길동이 속한 수풀의 일련 번호, 고유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82345. 지금 이거 뭐 대략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023357.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가 속한 뭐 뉴욕주의 뭐 어디 어느 뭐 시, 뉴욕시의 어떤 카운티에 할당된 고유 번호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수천 명이 있다더라도 미국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카운티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한 명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도널드 트럼프가 두 명이라고 그런다면 여기에 번호 2를 할당하거나 혹은 세 명이면 3을 할당하거나 혹은 10명이 있으면 숫자 10을 할당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거 부분도 나중에 자세하게 또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엔터티를 구성을 합니다. 엔터티가 구성된 내용을 볼까요? 엔터티 해서 이 엔터티의 이름 만 이메일만 와 있네요. 도널드 트럼프 10023357 US이고 얘의 아이디 엔터티의 고유 아이디 유유 아이디입니다. 마찬가지 이 엔터티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 활동을 기록하는 엔터티입니다. 그래 그레이 주체가 되죠. 쉽게 말해서 모든 개인이 자기의 법인을 가진다는 게 그렇게 구성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모든 개인은 자신에게 할당된 하나 이상의 법인을 소유하고 그 하나 이상의 법인을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네이션 아이디가 또 써졌죠. 그죠? 그러니까 엔티티는 네이션 아이디도 가지고 지금 현재 유저 아이디는 안 들어가 있네요. 유저 아이디는 네이션 아이디와 좀 다르게 됩니다. 왜냐니까 보다시피 유저와 엔티티 얘도 many to many이고 네이션과 엔터티도 many to many인데 아 그러네요. 지금 현재 코딩한 내용은 이렇게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바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네이션이 has many entity로 구성이 됐어요. 네이션 has many entity. 그 has many entity, has many의 관계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디를 바로
네이션 아이디를 추가할 수가 있죠. 그 추가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네이션 아이디. 그죠? 근데 many to many의 관계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디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many to many의 관계일 경우 아이디를 추가하는 방식은 또 이어진 에피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이렇게 entity와 use와 nation 이 세 간의 관계를 코드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 내용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